나 선물도 좋아해. 6년에 그리고 한 번씩 해주면 되나? 헌신봉사도 좋아해. 지혜? 헌신봉사도 좋아해. 내가 헌신봉사를 좋아하는 내가 이게 제일 프라이어리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칭찬이랑 인정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랑 스킨십을 좋아하네. 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듯, 사람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도 더 좋아하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사랑의 제일 언어를 갖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아내와 남편도 서로 다른 사랑의 제일 언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제일 강한 반응을 보이는 그 배우자의 사랑의 제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쓰는 사람한테는 중국어로 말을 해야지. 영어로 말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 같은 원리인 거죠. 자, 그럼 오늘은 배우자와 우리 자신이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된 사랑의 제일 언어가 무엇인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테스트니까 꼭 함께 해보시자고요. 여기서 영상 멈추시고 연필과 종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이하고 연필 가져오셨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해당되면 제가 이 질문은 ABC 중에 ABCD 이 중에 뭘 써라 뭐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시면 돼요. 쉽죠? 아 모르겠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쉬워요.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의 것을 동시에 풀고 싶으면 종이 반쭉 잘라서 이쪽에는 여러분의 답을 쓰고 오른쪽에는 다른 분의 저 배우자의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Ready? Not ready. 조금만 있어봐. 할때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신은 당신 거할 나도 거내거 내놔줘. 당신은 당신 거할거내거할 거야. 내거 하지? 같이? 그래? 자기 거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 거, 상대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하는 거야? 아, 내거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당신 거 하고 나는 내거 하고. 좋았어. 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입니다. 자, 합니다. 뭐, 1번, 2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합니다.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면 A. 뭐, 별로면 놔두세요.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E. 아니면 별로면 그냥.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아니면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좋아하는데 나는. 나는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때 사랑을 느낀다. 맞으면 D.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좋으면 C. 나는 상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는 상대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E. 나는 상대가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 휘 감을 때 좋아한다 이거지? 좋아하면 E.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C. 나는 상대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와 손잡는 것을 좋아한다. 아, 미치게 좋아하지. 좋아하면 E. 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하면 아, 느끼면, 사랑을 느끼면 A.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 매우 의미가 있다. 느끼면 C. 나는 상대와 함께 붙어 앉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E. 나는 상대가 나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할때 좋아한다. 좋으면 A.
나는 상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에게 작지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C.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를 이해해주는 말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중요하면 A. 나는 상대와 뭔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가 해주는 친절한 말들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A. 나는 상대와 포옹할 때 안전함을 느낀다. 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해지는데 나는 안전함을 느껴. 아, 느끼면 E. 죄송합니다. 나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볼 때 더 감동한다. 더 감동하면 D. 나는 상대의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을 회피하는 편이다. 그러면 회피하는 편이면 A. 나는 커다란 선물보다는 작지만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하면 C. 나는 상대가 자주 신체 접촉해줄 때 더 친근감을 느낀다. 더 친근감을 느끼면 E. 나는 상대와 함께 뭔가 하거나 이야기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 친밀감을 느끼면 B. 뭔지 알겠다, 이거. 나는 상대가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A. 좋아하면 A.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는 상대와 걸을 때 손잡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어깨를 감싸주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가 내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면 C.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는 상대방이 내 외모에 대해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A. 다 좋다. 다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게 있거든. 나는 상대가 내 기분을 이해해주기 위해 시간을 내줄 때 사랑을 느낀다. B. 느끼면 B. 나는 상대가 나를 어루만져줄 때 평안함을 느낀다. 느끼면 E. 나를 돕는 상대의 수고에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느끼면 D.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상대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C. 나는 상대가 나에게 전념할 때 또는 집중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느낌이 좋으면 D.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면 C. 나는 내 생일 때 의미 있는 말, 카드에 쓰거나 직접 해주는 말, 그런 말과 함께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A.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는 상대가 선물 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면 C.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특별한 날을 기억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고마움을 느끼면 C. 나는 상대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고마움을 느끼면 B. 나는 상대와 장기간 여행을 즐긴다. 또는 원한다. 원하면 B. 나는 상대가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관심을 가져주면 D. 기대하지 않은 입맞춤이 나를 흥분시킨다. 흥분시키면 E. 특별하지 않은 때라도
받은 선물은 나를 흥분시킨다. 아, 이거에 흥분, 선물에 흥분 받으면 씨. 나는 상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 좋으면 에이. 나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B.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느끼면 D. 나는 상대가 가벼운 신체 접촉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E.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면 A. 나는 상대가 내가 부탁한 일에 최선을 다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면 D. 나는 매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원한다. 느끼면 E. 아, 원하면 E. 자, 마지막 문제. 나는 매일 상대방이 나를 지지하는 그 말이 필요하다. 하면 A. 자, 제 안에는 벌써 대충 감을 잡았다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 A, B, C, D, E 다섯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은지 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나는 C는 하나도 없어. 당신? C가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주는 선물인데 당신은 그렇지.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많으세요? 가장 많은 게 여러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가 되는 겁니다. A랑 E랑 B가 똑같아. 당신은 A랑 B랑 B랑 E가 똑같아? 이 여보, 스킨십이랑 나도 A랑 B랑 E가 똑같아. C는 하나도 없어. 디는 세 개뿐이야. A가 제일 많으신 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칭찬까지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리고 B가 제일 많으신 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헌신. 함께하는 시간. 아, 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C가 제일 많으신 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선물. D가 제일 많으신 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참 헌신과 봉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가 제일 많으신 분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과 칭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 똑같이 11개씩 나왔어요. 나한테 11개씩 나왔는데. 진짜? 우린 그냥 들러붙어서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사랑의 제일 언어로 표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다 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겁니다. 저희 부부는 A, B, C, E가 다 똑같다니까 그냥 저희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선물도 좋아해. 선물 3개밖에 없죠. 당신 몇 개? 선물 6개야. 선물 6개야? 나 선물도 좋아해.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해주면 되나? 헌신 봉사도 좋아해. 지혜? 헌신 봉사도 좋아해. 근데 내가 오늘 생각하면서 본 게는 내가 헌신 봉사를 좋아하는 내가 이게 제일 프라이어리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칭찬이랑 인정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랑 스킨십을 좋아하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